표고전 시작하겠습니다. 표고전에서는 두부고기를 다져서 표고 안에 채운 다음에 후라이팬에 찢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파마늘 다지고 두부고기 다지겠습니다. 자, 표고는 수분 제거하겠습니다. 말린 표고 불려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면보로 꾹 눌러서 수분 제거 잘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기둥 제거하셔야 돼요. 기둥을 이렇게 포떠주듯이 자르셔도 되고, 아니면 반 접어서 기둥을 모두 제거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기둥 제거를 다섯 개를 다 하시고, 그 다음 양념이죠. 표고 양념은 뭘까요? 간설참입니다. 자, 표고 양념, 간설참. 간장이 하나면 설탕이 반입니다. 자, 설탕이 반 정도. 조금 줄이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간장은 설탕의 두 배. 그래서 보통 한 큰술 정도 대략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참기름. 간설참 양념을 하시고, 이 양념을 표고 안쪽에 발라주시는 거예요. 반짝반짝 티나게. 너무 많이 하시면은 얘가 질어져서 나중에 고기와 분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발라주면서 양념은 스며들게 해주시고, 또 그렇다고 너무 과하게 하시면 안 되고. 자, 그래서 다섯 개 양념 모두 해두었습니다. 자, 그리고 전에서는 두부를 으깨서 넣는데요. 면보에 두부를 먼저 수분 제거를 해주세요. 으깨고 나서 수분 제거를 하면 들러붙는 게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두부에 자국이 있으면 겉면을 한번 이렇게 자르고 사용하시는 것이 더 잘 으깨집니다. 그 다음에 면보에 수분 제거 꾹 누르시면 돼요. 꾹 눌러서 수분 제거하시고, 들러붙는 게 하나도 없죠. 자, 그 다음에 칼 면으로 이렇게 눌러서 으깨줍니다.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밀어주고요. 다시 왼쪽에 갖다 놓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밀어줄게요. 자, 요거는 다 똑같아요. 표고전, 고추전, 육원전, 섭산적, 완자탕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두부 고아질 때까지 으깨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덩어리 진 거 없을 때까지 으깹니다. 자, 그리고 고기 다지겠습니다. 고기는 기름기 있으면 기름기 제거 먼저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편 썰고 채 썰고 다지시면 되고요. 포를 떠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자, 고기를 먼저 얇게, 편 썰은 고기는 채를 썰어주시고, 여기서 가늘어야지, 얇게 썰어줘야지 다지는 게 수월해집니다. 채썬 소고기는 모아서 다시 한번 잘게 만들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뒷날로 곱게 다지겠습니다. 고기가 들뜬다면 칼면으로 이렇게 도마에 눌러서 다시 한번 다져주세요. 중간에 힘줄이나 기름이 있으면 한번 떼주셔야 합니다. 고기를 튀기면서, 핏물을 튀기면서 이렇게 다지지 말고 앞에를 잡고 뒷날로 모아가면서 고기를 곱게 다지겠습니다. 잘게 다져야 익히는 것도 훨씬 더 빨라져요. 자, 이렇게 다진 후에 한번 칼날로 한번 끊어볼게요. 이렇게 깔끔하게 끊어지면 잘 다져진 거고, 덩어리가 많다면 다시 한번 다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밑간해 보겠습니다. 고기와 두부는 3대 1 비율로 넣을 거고요. 고기가 3이면 두부는 1이요. 그 다음에 양념은 소금 깎아서 한 4분의 1 정도. 자, 그 다음 설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깨는 부셔서, 그 다음에 후추, 파마늘, 참기름, 이렇게 해서 소금, 설탕, 파마늘, 후추, 깨소금, 참기름을 넣어줍니다. 고기향이 적을 때는 손가락으로 요만큼만, 두 손가락 조금, 한 꼬집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념을 하시고, 두부랑 고기가 잘 섞어지게 해주세요. 고기랑 두부가 이렇게 잘 섞어지게 손으로 섞어주시고, 그 다음에 안에 공기가 차 있고
송글송글하니까 이거를 치대어서 갈라지지 않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손에 이렇게 던져주셔도 되고요. 그릇에 던져서 찰지게 만들어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채워야 되는데 그냥 채우는 게 아니라요. 요거 많이 실수하시거든요. 양념하고 밀가루 바르고 그 다음에 채우셔야 돼요. 분리되지 말라고 밀가루를 바르는 거예요. 자, 밀가루 하기 전에 양념을 했고요. 그리고 안에 묻혀서 덩어리 진 부분은 털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고기를 채울 건데 이게 모자르면 또 안 되겠죠. 그래서 분할을 또 잘 해주세요. 5개로 분할을 잘 했고요. 그 다음 안에다가 꽉꽉 눌러가면서 채워주시면 돼요. 너무 많이 채우면 익히는데 힘들어요. 그래서 표고랑 두께가 비슷하게 편편하게 채워주시고요. 꾹꾹 한번 눌러주세요. 5개를 모두 채우겠습니다. 자, 이제 채운 표고버섯은 밀가루 계란이 펴 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계란은 노른자 위주로 사용을 해요. 표고전과 풋고추전은 아무 얘기가 없기 때문에, 그다음 개수도 많지 않기 때문에 노른자만 쓰는 것이 색깔이 이쁘게 나와요. 근데 이제 노른자만 쓰면 양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흰자를 한 수저 정도 섞으시던가 아니면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단 육원전과 생선전은 노른자랑 흰자를 반드시 합쳐서 사용을 합니다. 자, 프라이팬은 지단하듯이 또 달구시고 기름 넣어 달궈주시고, 자, 그리고 코팅합니다. 불은 약불로 두겠습니다. 자, 밀가루, 그 다음에 계란. 안 묻는 데 있으면 수저 이용해서 묻혀주시고요. 골고루 이렇게 묻혔어요. 밀가루, 계란입니다. 그 다음에 넣고 바로 편편하게 주걱이나 수저를 한번 살짝 눌러주세요. 그래야 모양이 훨씬 이쁘게 나옵니다. 자, 5개를 모두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뒤집어서 표고 뒷부분도 한번 뒤집어서 익혀주세요. 고기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오랜 시간 익히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옆면에 혹시 고기가 튀어나와 있으면 그 부분 안 익으니까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핏물 안 나오게 익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지지면서요, 고기 쪽을 지지면서 살짝 한번 눌러보세요. 그럼 옆에 약간 붉은 물이 나오나 안 나오나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약한 불로 한 3분 정도 익히시면 대부분 있습니다. 고기 쪽만요. 자, 뒤집어서 반대편도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고전 담아볼게요. 표고전은 총 5개 제출이니까 4개는 검은색이 보이게, 하나는 고기 쪽이 보이게, 또는 반대로 일정하게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속 익어야 합니다. 표고전 완성되었습니다.